윤 총장이 법적 다툼을 택한 만큼 검찰은 검란으로 비춰지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택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윤 총장도 사실 이 문건이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판단해달라. 그렇게 문건을 공개했고, 이후에 어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 계속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집단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원 판단 차분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강한 어조의 사설입니다.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연일 뜨거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핵심은 이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만든 문건, 요 문건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면 해당 업무를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건이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면 신문들을 보면은 24일이나 25일 등과 같이 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초유의 대형 검란 계속 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핵심은 이 판사 사찰이라는 문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면에 요 판사 사찰이라는 문건 보니 원만한 재판 진행, 취미는 농구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직무 배제의 주요 근거인 판사 사찰 문건이 사실은 뭐 이거 사찰인 정도로 보기는 힘든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미는 농구, 원만한 재판 진행,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해서 사찰이라고 볼수 있어? 라고 말하는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시면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 체부 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은 경우는 적었음. 뭐 일반인 취미 농구 리그에서 활약.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 포함.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조선일보의 경우 윤 총장 변호인은 이날 사찰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지만 문건이 정상적으로 작성된다고 본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주요 근거 중 하나인데 이 판사 사찰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찰이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시면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쓰고 있어요. 자, 일면은 뭐 동아일보도 역시 이제 검사들의 검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동아일보의 경우 사면 기사에 이 문건에 대한 보도를 다뤘습니다. 사면 윤 판사 사찰 아니다 문건 공개 추 불법 정보 맞다 수사 의뢰 기사를 보시면 이 그래픽으로도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찰이 전혀 아니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공개한 9장짜리 문건. 요것을 보시면 뭐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A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B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 C 판사 휴일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 심문기일에 불출석이라는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 D한테는 변호인이 기피 신청서에 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나 그 후로 근거자료 제시를 못했던 이력이 있다. E 판사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문건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에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 이렇게 총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조선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의 이것은 사찰이 아니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걸로 기사를 마무리 지은 반면에 동아일보는 참여연대의 성명을 이야기하면서 기사를 마무리 지어요. 참여연대는 이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 사찰 문건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에 힘을 줬던 반면 동아일보는 주요 문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를 했고 이것이 사찰이다 아니다라고 팽팽히 맞서는 그런 주장을 함께 보도한 겁니다. 한겨레 기사도 한번 볼까요? 한겨레 기사는 1면에서 검란을 다루기보다 아예 1면부터 이 문건을 다뤘어요. 1면 톱에서 문건 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면 톱에서 이제 3면으로 이어지는데요. 3면 기사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다. 유불리 따져 판사 성향 분류 기사를 보시면 뭐 동아일보와 비슷하게 이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1면에는 욕하더니 닮아간다. 다소 좀 파격적인 기사를 배치를 했는데 과거와 달라진 여권의 입장이라면서 보수정부 답습하는 문정부 이렇게 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 기사보다 이제 오늘은 법관의 사찰 문건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면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도 농구 잘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이 공개됐다는 걸 다루고 있어요. 역시 이제 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뭐 술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 영장 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을 써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평들, 그러니까 재판 절차 진행이 시원시원함,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함,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이라면 당사자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평가도 있었다. 그런데 이 문건을 가지고 윤 총장 측은 뭐 그냥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언을 위해서 만든 거고 대부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사들은 다릅니다. 이제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한 판사는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이야 문제될 게 없어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판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해왔다. 그리고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의 세평 수집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법관 사찰이 언급되는 현 상황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설명을 했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4면에 판사들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판사들, 이건 헌정 문란이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의견일 뿐이다. 엇갈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판사는 법관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분류하고 가공한 정보를 배포한 것이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 그러니까 사찰이다 라고 하는 판사도 있었고 또 아닌 판사는 사찰이 아니다. 검찰이 법관을 평가한 의견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도가 일면에 검란을 좀 위주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 봐야 될 것은 이 문건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는 게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문들이 이것이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각자의 논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거 뭐 어디서나 다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경향신문이나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상반되게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나 혹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찰 문건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시킨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느냐 이 포인트도 신문마다 또 다른데요. 한겨레 4면을 보면은 이 사찰 문건이 앞으로 법원 판단에서 어떤 증거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에서는 아직은 사찰 혐의가 부족해 보이고 문건 작성자의 해명을 듣는 게 감찰의 기본 절차인데 이를 지켜지지 않아 꼼꼼히 감찰을 한 건지도 의구심이 든다. 재판에서 어떤 구체적 증거가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찰 문건으로 인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해제시킨 것이 적법하냐, 적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겨레도 조금 여기까지는 무리였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해제 가처분 소송은 징계의 적법성과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지위를 회복해줄 가능성이 좀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어지는 경향신문 사설을 하나만 더볼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경향신문 오늘 사설. 평검사와 고검장까지 나선 검란, 여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요 부분인데, 이 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직무해제를 한 것은 조금 무리수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추 장관 말대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부 등을 불법 사찰했고, 윤 총장이 이를 묵인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추 장관이 불법 사찰의 근거로 삼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불법 사찰이라고 수사 의뢰를 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는 상황만으로는 검찰 총수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검찰은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찰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직무 배제한 거는 조금 비판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좀 취하는 게 맞을까 보고 생각하시고 이 사설의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시면 윤 총장 무력화와 검찰개혁이 동일시되면서 검찰개혁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닌지 여권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무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윤 총장과 검사들 또한 검찰 중심주의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검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또윤 총장도 검찰 중심주의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양측 모두 조금씩 차분하게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 오늘 1면은 뭐 대검장, 지검장도 반기, 이렇게 검란에 대해서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설면을 좀 보시면, 제목이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한국 검사들, 집단 행동 자중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들의 검란을 좀 자중하라 이렇게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논조입니다. 기사를 좀 보시면요. 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지금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적 갈등도 명분과 대의도 모두 사라진 채 각각 인정투쟁에 몰두하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이 갈등을 비판을 다 같이 하면서도 이제 검사들이 검란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집단 행동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라. 그리고 현재는 갈등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한다면서 나치나 괴벨스를 소환할 상황은 아니다. 어제 이제 검찰들이 낸 성명에서 이제 나치나 괴벨스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검찰은 수사권까지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총장이 법적 다툼을 택한 만큼 검찰은 검란으로 비춰지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택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윤 총장도 사실 이 문건이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판단해 달라. 그렇게 문건을 공개했고, 이후에 어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 계속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집단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원 판단 차분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강한 어조의 사설입니다.
오늘 신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의 핵심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이것이 사찰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것이 뭐 농구를 잘한다, 혹은 그냥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학력 목록이다, 재판 목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도들을 보면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개인정보가 민감하고 귀중한 시대에 대검이 주체로 문건을 남겼다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이 문건이 정말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재판에서 혹여 피해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런 것들을 두고 너무 일상적으로 생각해온 건 아닌지 또 재판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